코딩 전에 간단하게 프레딕트 함수 문법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둔 라이브 베이즈를 통해 훈련시킨 모델이고, 테스트는 이 훈련시킨 모델과 같은 타입의 테스트 모델이어야 합니다. 타입은 로우이거나 클래스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미 클래스 타입으로 범주값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레딕트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ict SMS classy be a 그다음에 SMS test 해주시고 SMS test bread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Ctrl R 이 빨간색 문구가 끝나기 전까지 기다려주세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햄과 스팸으로 잘 분류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크로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dels 라이브러리가 없으신 분들은 설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러리 지난 시간에 gmodels를 썼는데요. 일단 다 만들고 나서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SMS에 row에 테스트 저희가 이제 테스트 예측한 거랑 이제 테스트 원시 데이터랑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주시고요. 여기서 prop.chi square 값은 pulse.r의 pulse. 그 다음에 prop.t 값도 pulse를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매개 변수 이름은 C로 캐릭터형을 주신 다음에 predicted 그 다음에 주얼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run 해주시고 cross table run 그리고 지난 시간 cross table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값들은 지금 예, prop.r이라든지 prop.c라든지 prop.t 아니면 prop.chi-square 이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true로 주시게 되시면 네, 더 추가가 돼서 나오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false로 두시면 기본적으로 proportion 그러니까 비율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공부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라이브 베이즈 추정기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